다음 국악관에 낙단 제5회 정기연주에 찾아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예술감독을 맡고 있는 강한준입니다. 올해는 여러가지 사회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코로나19라는 세계적인 재난 사고로 인해서 힘든 시기를 국민 모두가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저희 문화예술인도 마찬가지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요. 오늘 다음 국악관에 준비한 정기연주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그리고 전주 시가 특례시로 승격되는 것을 촉구하는 마음으로 특별 기획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연주는 좀 그러한 마음에서 우리 모두가 회복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전주라는 주제로 정기연주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주의 역사와 미래를 그리고 그런 한자 뜻대로 온전한 고을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프로그램을 준비해봤습니다. 그 외에도 편안한 음악으로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또는 회복되는 힐링이 되는 그러한 음악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여러분들 리플렛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조선왕조 500년 전주의 자부심, 그리고 새로운 전라도 천년 전라가명이 복원되었습니다. 그것을 기념하고, 그래서 조선 세종실록에 기록되기를 전주는 가명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지 않고 조선시대 동안 계속 그 자리에, 우리 전주의 자리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만큼 전주가 교통의 요지이자 풍족한 도시였다는 것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 연주에는 조선시대의 세종이 작곡한 여민락을 주제로 한 그러한 음악으로 주제로 해서 현대적으로 다시 표현해보는 작품을 연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 여민락 감상해보시죠.
출연했었죠. 세종께서 이 여민락을 지었을 때는 그 의미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세종대왕이라고 칭하잖아요. 그만큼 큰 굉장히 많은 업적을 남기셨는데 작곡에도 굉장히 천재적인 능력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방금 들으셨겠지만 지금 들어도 물론 뒷부분은 현대적으로 다시 저희가 각색을 한 거지만 초반부에 지금 들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만큼 장엄하고 장중한 그러한 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세종의 사상 중에는 당시 이제 조선시대 유도사상에 기대어서 예약사상을 많이 제창하셨어요. 그래서 여민락 자체도 가틀려자에 백성민자를 씁니다. 음악악자를 쓰고요. 그래서 예약사상이 어떤 예의와 음악에 관해서 어떤 그런 어떤 중화적인 느낌을 갖는다면 여민락 또한 그 사상이 담겨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과 음악은 하나다라는 그러한 느낌으로 우리가 전에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분위기를 조금 바꿔보려고 하는데요. 두 번째 순서는 또 우리 전주 하면 또 과거에는 완산이라고 불렸다고 해요. 그래서 완산 8경, 전주 8경에서 지역마다 아름다운 관광 명소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또 덕진 연못도 있고 한병도 있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전주의 주제를 담은 곡들을 여러분께 들려드릴 텐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우리나라의 그 가장 큰 어린이 재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이라는 단체를 많이 들어보셨죠? 어린이를 위한 좋은 사업들을 많이 이끌고 있는데요. 전라북도에서 많은 문화 사업을 펼치고 있는 전통문화마을이라고 하는 민간 또 단체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또 복지단체인데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전통문화마을이 함께 만나서 완주에서 큰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이들을 위한 드림 오케스트라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는 다 서양음악으로 오케스트라를 꾸미고 있는데요. 전라북도만 국악 오케스트라로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초록우산 드림 국악 오케스트라의 성악파트 단원 네 분을 초청하고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또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소리꾼 이용선 선생님과 함께 모두 다 꽃이야 초등교과서에 나오는 많이들 학부모님들도 많이 알고 계시는 곡일 텐데요. 이거를 국악으로 가능함으로 편곡을 해서 여러분들께 오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초대 손님인 이용선 선생님과 권가온, 김승원, 김의성, 유아랑 학생을 큰 박수로 맞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음악회 같으네요. 그 앞에 곡을 묻어버리는데요. 네. 네. 다음 바로 연이어서 좀 세 곡을 부르셔서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께서 조금 용기를 많이 주세요. 다음 이어지는 곡이 또 한동안 또 그 전주시의 슬로건이었잖아요. 한바탕 전주라는 게. 그래서 주제가 전주하면 음식 또 창의의 도시잖아요. 음식 또 유명한데 그 중에서 또 막걸리. 아주 비빔밥 얘기하려고. 네. 막걸리 좋죠. 그래서 막걸리 좋아합니다. 비빔밥을 주제로 했어요. 얘기가 3000% 빠지지 않아요. 제가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네. 그럼 시작하실까요? 네. 그래서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래서 어디 비빔밥 얘기하라고. 비빔밥이 가지고 있는 내포하고 있는 그 의미에 대해서 음악으로 만들어봤어요. 비빔밥에는 각가지 그 신선한 재료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각기 다른 여러 가지 맛들이 개성들이 하나로 모아져서 새로운 맛을 재창조하는, 결국에는 우리 인간 사회가 그렇잖아요. 사회가 각자 다른 모든 성향의 사람들이 모여서 시너지를 만들고 큰 힘이 되는 새로운을 만들어내는, 그렇죠? 그러한 전주다움을 표현하고자 이 곡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 곡을 한번 들려드리려고 해요. 이영훈 선생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선발 다음 세계 전주 노래곡 세 곡을 이용선 선생님과 초록우산 드림과 오케스트라 단원 여러분과 함께 감상해봤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들꽃처럼 바다로 흘러 전주의 꽃심 세계를 향하다 라는 주제로 섬진강의 새벽을 반연악으로 감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딪히고 바다로 흘러가는 느낌을 받으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또 한편의 또 새로운 장르를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지금 네 번째 순서로 타이틀을 이제 미래에서 온 전주의 아리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곡 해설에도 이제 저희의 그 심상을 작게나마 적었습니다만, 아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한국인의 민족성, 그러니까 아픔 또는 새로운 희망 모든 것을 담고 있다고 봐도 되겠지요. 오늘 들려드리는 해금 협주곡은 해금의 독주를 화려하게 수놓아서 관현악과 함께 여러분께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해금 협주곡을 연주해 주실 주인공 김나영 선생님 이 자리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해금 협조국 어떻습니까? 굉장히 열정적이죠? 네. 이거는 저희가 만든 곡이지만 참 좋네요. 제가 들어도 좋습니다. 이러한 희망을 가지고 행복한 마음으로 저희 모두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신 여러분들도 기쁜 일, 좋아하는 일, 행복한 일을 찾아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그러한 나날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느덧 저희 다음 과관연단에 준비한 마지막 순서를 두고 있는데요. 마지막 순서는 전주시가 특례시를 향한 더 좋은 미래를 위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담대한 도전을 담아본 작품입니다. 그래서 제목도 전주의 새 아침입니다. 이 곡은 타악과 함께 농악적인 요소들이 곳곳에 숨어 있는데요. 농악이라는 것 자체가 풍물이라고도 하죠. 이 농악 자체가 많은 사람들의 협동, 화합, 협심 이런 것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전주의 새아침은 이러한 화합과 통합의 길을 꿈꾸는 전주의 미래를 담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타악 국악관현악을 위한 전주의 새아침에서 타악을 연주해 주실 조용훈, 최성민, 정솔 이 세 분을 지금까지 연주 계속 했었던 분인데요. 예, 다시 한번 한번 박수로 맞이해 보겠습니다.
귀밖길 편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